시작하면 SNS 그때 총선 때는 선거 지원 요새까지 했죠. 그리고 SNS 활동을 막 했는데 아 이제 끊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평산 책방 유료 회원 사이트. 자 지금 그 문재인 제가 책방 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을 왜 제가 책방 주인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려는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본인에 대한 이 그 뇌물죄 수사에 침묵을 하고 있죠. 침묵을 하고 있고 그때 민주당 그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대책위원회로 구성을 했는데 전 정권 뭐 탄압 대책위원회 이재명이 그것을 만들어 주니까 그것을 구축했는데 그 사람들 한 10명이 갔을 때 그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무슨 뭐 정치 수사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죠. 반응을 보이고 이 본인과 관련된 가족들 심지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여러 부처를 동원을 해서 문다의 태국 이주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와 연결된 그 사건을 수사 중인데도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리고 문다희 씨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루머가 막 퍼지고 있는데도 단 한 번의 이 사과나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입장 표명도 없습니다. 문다희 역시 마찬가지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정도 이 논란이 되고 또 뭐 동행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면은 좀 정리를 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죠. 본인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잊혀진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또 그 말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본인은 사실상 공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행사장에 나가고 그때 토요일 새벽에 문다혜 씨 사고가 났던 그 전날에도 경기도 가서 김동연 부부가 같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간담회도 하고 자,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전혀 어떤 그 유감 표명조차도 하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SNS를 끊었나 보다. 그전에는 툭 하면 SNS. 뭐 그때 총선 때는 선거 지원 요새까지 했죠. 그리고 SNS 활동을 막 했는데 이제 끊었나 보다. 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11일에부터 시작해서 계속 글을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SNS에. 어디다가 글을 올리느냐? 어디에 올리느냐? 평산 책방 유료 회원 사이트. 이 평산 책방에 이제 회원들이 뭐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매달 돈을 내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유료 회원 사이트. 그러니까 거기는 이 골수 지지층들이겠죠. 열성 지지층들, 문재인의 지지층들, 거기다 글을 올립니다. 몇 차례 글을 올립니다. 글 내용이 뭐냐? 이 노벨 그 문학상 수상한 한강 거기에 대해서 축하 메시지를 올리고 또 본인과 이 그 한강 작가가 쓴 책 중에 그 5.18 희생자와 관련한 내용도 있죠. 그것에 대한 본인의 인연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SNS를 끄는 것이 아니죠. 본인의 열성 지지층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제가 11일 날 그 글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그 오늘 알려졌습니다. 어제 알려졌나요? 어쨌든 지금 알려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극소수 자기들만 보는데 평산 책방의 열성 그 지지자들만 보는 데다가 글을 올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국민을 향해서 메시지를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 그리고 본인
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의 열성 지지층 얘기만, 또 노벨 문학상 받은 데 대해서 자기 인연을 또 이야기를 하느라고 열성 지지층 얘기만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제가 평산 책방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메시지를 발신하기보다는. 문재인은 재임 시절에도 완전히 그렇게 지금과 똑같이 해왔습니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때그 소동이 일어나서도 메시지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본인이 퇴임 후에 기거할, 지금 살고 있는 평산마을 그 집을 짓는 게 농지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어나니까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때. 뭐 너무 좀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왜 문제 삼느냐. 그리고 어떤 시민이 문재인을 비판하는 그 전단지를 부렸다고 해서 그 시민을, 국민을 직접 고소를 했죠, 문재인이. 그러니까 모든 큰 이슈가 되고 정말 입장을 밝혀야 될 때는 밝히지 않고 자기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항변을 하는 그런 게 이제 문재인 재임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선택적 침묵, 선택적 분노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퇴임 후에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다혜 씨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의 사고 조사와 별개로 검찰의 뇌물죄 수사는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권 우파 정부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그 책임 중에 하나는 검찰과 법원에도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검찰, 그리고 김명수 법원 체제에서 제대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측면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새로 드러나는 그 혐의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신속하게 제대로 하고 재판도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정리를 해야지 이 혼란이 가라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